이번 시간은 재무 함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재무 1번 예제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FV 함수입니다. FV 함수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서요. 연이율 6%로 1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불입했을 때 1년 후 미래에 얼마가 적금이 되는지 만기 금액을 구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한다. FV 함수고요. 커서를 C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재무라고 있습니다. 재무에 가셔서요. FV를 선택하시면 투자의 미래 가치를 산출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셨더니 안쪽에 5개 인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5개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칸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별 이자율입니다. 기간별 이자율 연 6%라고 되어 있죠. 6%가 입력된 C3셀을 선택하시고요. 매월 30만원씩 불입하고 연이율은 6%다. 그렇다면 연이율이니까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나누기 12를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커서 갖다 놓으시면 M퍼라고 되어 있고요. 투자의 총 지급 기간수입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를 한 기간은 얼마 동안? 1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1년이 입력된 C4를 선택하고요. 1년은 12달이잖아요. 곱하기 12를 합니다. 세 번째 오시면 PMT라고 되어 있고요. 각 기간마다의 지급액입니다. 각 기간 매달 얼마씩 투자하실 거냐면 30만원씩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만원 제가 지금 매달 은행에 30만원씩 지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PV에 오시면 미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 또는 총합계입니다. 현재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시면 자동으로 0이 들어갑니다. 0의 값이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 오시면 지급 시기를 나타내면서요. 1의 값을 넣으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매월 초에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0을 넣으시면 매월 말에 불입을 하는 거고요. 생략하시면 기본적으로 0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1년 동안 6% 이율로 30만원씩 저금하면 1년 후에 만기 금액은 370만 669원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PV 함수입니다.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현재 가치. 예제에서는 연이율 8%로요. 30년 동안 10만원씩 수령한다면 이 돈에 대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예제입니다. F7셀 선택하신 다음에요. 재무에 가셔서요. PV 함수를 찾습니다. PV 선택하시고요.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자율이 첫 번째 인수죠. 레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8%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이율 8%. F3 선택하시고요. 나누기 12를 합니다. 두 번째 M퍼 기간입니다. 30년 동안요. F4셀 선택하시고요. 매월 수령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12를 하죠. 1년에 12개월 동안. 다음 세 번째 오셔서요. 각 기간에 대한 지급액으로서 투자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지불이 되죠. 수령액으로 매월 10만원 F5셀 마이너스 F5셀 하시고요. 미래가치 따로 넣지 넣지 않으시면 기본값이 넣어지실 거고요. 타입도 마찬가지로 생략하면 월말의 기준이고요. 만약 월초라면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PMT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PMT 첫 번째 예제에서는 대출을 받습니다. 5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이율 7.5%로 3년 동안 상환을 한다면 매월 얼마씩 상환하면 될까라는 상환금을 구하는 겁니다. 커서를 15셀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서 PMT 함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이자율이 레이트 이자율은 7.5%, 연이율 7.5%니까 C11셀 나누기 12 하시고요.
두 번째 기간, M4에 오셔서요. 3년이라고 되어 있죠? C12셀 선택하시고요. 1년 단, 아니, 한 달 단위로 해서 곱하기 12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미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 현재 마이너스를 대출받는 거죠. 마이너스 대출 금액, 현재 C13셀에 있는 5천만 원을 대출받을 겁니다. 그다음 미래 가치 기본값 0으로 지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타입 월말이냐 월초냐, 예,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월 상한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PMT 함수 두 번째 예제인데요. 이제는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모으고 싶어요. 5년 동안 4.5% 이자로 5천만 원을 모으려면 매월 얼마씩 불입을 하면 되는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커서 F15셀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서요. PMT 함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연이율 4.5%가 입력된 F11을 선택하고요. 예, 연이니까 나누기 12를 하시고요. 기간을 물어봅니다. M4죠. 5년 동안요. 1년에 12달 곱하기 12 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가치는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얼마를 받을 거냐면 5천만 원을 받을 겁니다. 마이너스 넣으시고요. 5천만 원 입력된 F13 넣으시고요. 타입 마찬가지로 월말이면 0, 월초면 1이라고 넣으시고요. 생략하시면 월말이 기준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 월 불입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무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무 2번 예제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었고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예제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6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실 건데요. 감가 상각액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지가 하락하는 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함수를 선택을 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 C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2015년 8월 19일 날 3,350만 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잔존 가치는 2,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한 감가상각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감가상각률은 15%로 날짜 체계는 실제 작업 시간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기 위해서 C10셀 선택하시고요. 주어진 함수를 통해서 감가상각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에 가셔서요. 위쪽에 세 번째 정도 보시면 AMORD EGRC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으실 거고요.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인수가 쭉 화면에 다섯 개가 보이는데요. 스크롤바 내리시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가액은 3,354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두 번째 오시면요. 자산 취득일입니다. 2015년 8월 19일 날 자동차를 구매했죠. 그래서 C4를 선택할 거고요. 세 번째 오시면 첫째 해계 기간의 마지막 날짜 2015년 12월 31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C5셀 선택하시고요. 네 번째 오셔서 자산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잔존 가치 2,800만 원이 입력된 C6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오시면 기간인데요. 예, 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1년 입력된 C7셀을 선택하시고요. 스크롤바를 더 내리셔서요. 그 다음 감가상각률은 15%입니다. 라고요. C8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할 날짜 체계입니다. 1년을 36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60일을 기준하면 0이고요. 실제의 경우로 한다면 1이고요. 1년을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체계에 미리 입력된 1이라고 입력된 실제의 경우라고 입력된 C9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감가상각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F10셀을 선택하시고요. 주어진 함수를 또 이용해서 감가상각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차를 구입했을 때 현정 가치가 2,800만 원이고요. 다음 조건에 만족한 값을 구한다. 재무에 가셔서요. 네 번째 보시면 AMORLINC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코스트. 자산 취득가액은 3,354만 원. 자산 취득일은 8월 19일, 2015년 8월 19일. 첫째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짜는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다음 자산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잔존 가치가 입력된 F6셀 선택하시고요. 다섯 번째 오셔서 기간입니다.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여섯 번째 감가상각률은 15%가 입력된 F8셀. 날짜 체계는 실제 경우로, 실제 작업 시간으로 F9셀에 입력된 1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DB 함수인데요. 3,354만 원의 차를 구입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10년이라고 가정하자. 10년 후 잔존 가치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 3년째 되는 해 8개월 차의 감가상각액을 정률법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률법은 저희 교재 함수 옆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률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초기에 감가상각률을 많이 처리하고요. 마지막 사용 기간에는 가장 적은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C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서 DB를 선택합니다. 정률법을 사용하여 지정한 기간 동안 자산의 감가상각을 구합니다. 첫 번째 코스트, 취득가액이죠. 3,354만 원이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 종료 시 회수되는 값, 잔존 가치가요. 1,500만 원입니다. 라고 C15셀 선택하시고요.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기간수, 기간수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C16셀 선택하시고요. 네 번째 오셔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려는 기간을 물어봅니다. 연수를 물어보는데 기간은 C17셀에 입력된 3년 차의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첫 해의 개월 수를 물어봅니다. 첫해 사용 개월 수 8개월 차에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정률법을 사용한 감가상각액이 구해진 값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DDB 함수고요. 마찬가지로 3,354만 원의 차를 구입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하자. 10년 후에 잔존 가치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 3년 차의 감가상각액을 이중 체감법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하는 계산 방법은 정률법하고 같고요. 단지 상각률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두 배로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교재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DDB 함수를 통해서 감가상각액을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9셀 선택하시고요. 재무에 가셔서 DDB 선택하시면 지정한 기간 동안 이중 체감법이나 사용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트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이 입력된 F14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오셔서 종료 시 회수되는 값은 잔존 가치는 1,500만 원이 입력된 F15셀.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기간수는 10년이라고 했습니다. F16셀. 그 다음 기간입니다. 기간은 3년차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F17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잔액이 감소되는 비율로 생략하면 이중 체감법에 따라서 2로 간주됩니다라고 되어 있어. 이중 체감법에 따라서 2로 간주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따로 비율을 적용해서 값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감가상각액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SLN 함수고요.
3,354만의 차를 구입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은 10년이고 잔존 가치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 매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구하시오.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C26세 선택하신 다음 재무에 가셔서 SL 중 내려가 SLN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코스트는 3,354만원, 그 다음 잔존가치는 1,500만원이 입력된 C24, 연수는 10년, C25세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감가상각액이 구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SYD 함수입니다. 3,354만원의 차를 구입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이라고 하고 잔존가치가 1,500만원이라고 하면 3년 차의 감가상각액을 연수합계법으로 구하시오. 상각 초기에 많은 상각을 하고요. 매년 상각비가 좀 줄어드는 가속상각법을 얘기합니다. 커서를 F27세 선택하시고요. 재무에 가셔서 SYD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코스트 취득가액은 3,354만원, 잔존가치는 1,500만원이 있는 F24, 그 다음 상각되는 기간수는 10년, 구하고자 하는 거, 지정한 구하고자 하는 값을 3년, 3년 차의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F26세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감가상각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함수를 같이 보셨는데요. 각각의 함수마다 사용하는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방법, 정률법을 사용한다, 뭐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예, 각각에 대해서 값이 구해진 값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무함수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